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옛부터 말의 중요성에 대해 또 말을 조심히 가려서 하라는 의미의 속담들이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모두가 말과 관련된 속담이자 격언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상들의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족족, 재산복, 돈복을 다 달아나게 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도 습관이다 보니 쓰는 자신은 복을 달아나게 하는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쓸수록 인복, 재산복, 돈복, 복이라는 복은 죄에다 달아나게 하는 그 재수 없는 말버릇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복, 재산복, 돈복 다 달아나는 말버릇. 첫 번째,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빼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일 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탓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라서 못해,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힘이 없어 못해, 핑계도 다양합니다만 솔직히 하고 못하고는 의지 문제가 아닌가요? 학교 다닐 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주춤주춤 망설이는 도중에 옆에 친구가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이러면서 손 들고 나서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기회를 잃었고 친구는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대는 말투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복은 다 달아나는 말버릇. 두 번째, 그게 되겠어? 우리가 누굽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은 그대로 하면 된다는 무대뽀 정신의 세계적 결정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증됐죠? 그게 먹힌다는 것이. 이런 무대뽀 정신으로 살아왔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야, 그게 되겠냐? 이러면서 의심을 품고 한껏 해보겠다는 의욕에 불타는 사람들마저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잘 쓰는 어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게 되겠냐 의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리셨는지요? 그게 되겠냐는 의심에 우리 조상님들은 오래전부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이라는 복은 모두 달아나게 하는 말버릇. 세 번째, 어차피 해봐야 안 돼.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겠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응?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냐며 끝까지 해보겠다는 도전의식은 애시당초 생기질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안 하기는 뭐하고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그만둘 심사가 가득한 거죠. 권투나 UFC 등 격투기에서 개차량할 때나 경기 시작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링 가운데에 불러놓고 주의사항을 얘기해 줄 때 두 선수는 눈싸움을 벌입니다. 상대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것이죠. 경기 시작도 전에 마음속에 아, 난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차 있으면 이 눈싸움조차 부담스러워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괜히 눈싸움 했다가 한 대라도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경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어차피라는 말 속에는 해보나 마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이긴 게임이야. 노력만 하면 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절로 나겠죠. 복이라는 복은 죄에다 달아나는 말버릇. 네 번째, 아유 걱정이에요. 아유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아이 남편 때문에 걱정이에요. 무릎이 시끈거려서 걱정이에요. 사업이 잘 될까 걱정이에요.
은퇴 이유가 걱정이에요.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 걱정을 하는 것이죠. 걱정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걱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걱정이라는 말만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복이라는 복은 다 달아나는 말버릇. 다섯 번째, 마지막, 너나 잘해. 소갈머리가 베베 꼬여 만사를 냉소적으로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남 비웃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연세가 좀 된다는 것인데 그 나이 이르도록 그렇게 냉소적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 저 잘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시는데 냉소적인 분들은 그러는 너는 잘하고 사냐? 라는 식의 댓글을 답니다. 제가 모든 걸 잘하고 살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죠. 잘 해보자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의 재능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마저 쪽쪽 빨아버리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고 말 속에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위대한 비밀이 숨겨 있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뱉은 말버릇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매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인복, 재산복, 돈복 등 온갖 복을 쫓아내는 흉기가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말투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복을 불러들이는 예쁘고 고운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글쎄. 믿고 해보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